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 투데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겠죠. 사설을 소개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게 요 며칠간 아주 뜨거운 화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 투데이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각에서 군부를 떼는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제2의 최대형 정치 공작으로 보인다. 인터넷 여론 매체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으로 추정되는 A 의원이 지리산 칠불사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을 찾아가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요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개혁신당은 김영선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선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공개됐고 이 의원은 이준석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의혹의 중심에선 이준석은 텔레그램 캡처본을 확보했는 게 맞느냐는 언론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까지 볼 수는 없다라며 발을 뺐다. 비례대표 1번 제시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지난 5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관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언론은 현역 AB 의원 인터뷰를 토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며 지역구 이동 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라는 D 씨는 영부인과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언론사가 확인했다면 보도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을 밝혀라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는 5일은 물론 19일 후속 보도에서도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논란의 핵심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과연 존재하는지 또 공천 개입에 해당하는지 모두가 의심스럽다. 애초 이 의혹을 언론에 흘린 당사자가 이준석 의원 측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 삼아 윤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제2의 최재형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까지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의료 연금 개혁 등 처리할 민생 문제가 산적했는데 야권이 또다시 정치 공작에 나서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하이에나들이 이준석, 여기는 안 등장했지만 김종인, 그 다음에 정치 브로커, 천하람 쭉 등장하죠. 거기에 이제 김영선, 먹일까요? 하이에나일까요? 하이에나죠. 하이에나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이게 만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매일신문에 만평 보니까 이거 잘 표현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톤데 소떼에서 이탈했습니다. 본인이 이탈한 게 아니라 소떼에서 어쩌다 보니 이탈이 됐는데 소떼는 구해줄 생각은 안 합니다. 궁시렁궁시렁 대기만 하고 민정수석 뭐하냐 제2부속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힘당 궁시렁 대기만 합니다. 국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요. 소를 하이에나 떼가 공격하거나 사자가 공격할 때 용감한 소들은 이걸 맞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덩치가 크고 뿔이 무서우니까 이제 하이에나 떼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떼 뿔에 받쳐서 사자가 그냥 한 양 5m 상공에 떴다 떨어져서 개박살 나는 영상도 있어요. 뿔에.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에서 보면 이 먹잇감을 하나 사자든 하이에나든 잡으면 소떼 중에 이렇게 약한 거 부상당해 떼거나 뭐 어린 거라든가 그러면 공격을 하면 사자나 하이에나 떼가 무서워서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대기만 하고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하죠. 홀로이선 김건희 여사를 잘 그렸네요. 이 하이에나가 지금 이 그림에 6명을 그려 놨는데 요 6명 그려놓은 것도 제가 이거 추측을 해보면요. 아까 그 사설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 사건에 비유하면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아주 왕하이에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 브로커 있죠. 예, 그 다음에 김종인. 그 다음에 이걸 뭐 언론으로 봐도 되죠. 언론은 이제 뭐 상징적으로 뭐 언론 이게 하나. 뭐 언론은 수십 가지 언론이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론이 아닌 뭐 다른 뭐 국민의힘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국민의힘은 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떼를 보고 싶은.
같은데요. 여기 국힘은 이렇게 하이에나한테 이제 잡혀먹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포기하면 바로 잡혀먹습니다. 하이에나들은요 인정 사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맞서서 뿔을 하나씩 들여받고 진실 공방을 제대로 해주고 기다리면은요 여기서 이제 하이 부하로 사자 라이온 킹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온 킹이 될 수도 있고요. 성난 국민들이 라이온 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또 동물의 왕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실을 얘기하면서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진실은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른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마포 대교에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막 지시하는 이런 거 어떤 사진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거부가 반응을 일으켜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영부인이 아 민생 돌보는 게 뭐 잘못이야? 그 대통령이 일일이 그런 민생 못 보니까 하는 그건 영부인의 역할이지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좌파들이라든가 아니면 중도 우파들은 아이고 대통령 부인이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자꾸 서지 아니 왜 자꾸 심지어는 막 설치지 이런 얘기들을 막 나와요. 거기에 빌미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공격을 당하는 것도 말하자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최재형 같은 놈을 만나니까 그런 몰카 사건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김영선인지 뭔지 저 아주 들어보면 아주 그냥 국민의힘에 공천 안 되니까 이준석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비례 1번 받으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김종인한테 그건 무슨 작당을 하고 말아 칠불산지 뭔지 거기서 일주일 동안에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나이스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일단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던데 만났다는 자체 뭐 통화했다는 자체가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닌데 이게 빌미를 주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그 진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부 행사 이런 거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민생을 뭐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그냥 그 한동훈식의 또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잘할 걸로 보이는데요. 라이온 킹 사자가 되든 아니면 국민이 되든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진실 아니 공천 개입 안 한 거 확실하잖아요. 공천 개입 했으면은 저 김영선이가 공천이 됐어야지 당선도 안 되고 공천도 안 됐잖아요. 공천이 안 된 사람은 무슨 공천 개입했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김명선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추악하게 요구를 했고 이런 거를 그냥 그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면 라이온 킹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언론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하이에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문화일보는 도중부동 보도도 훨씬 그 우파거든요. 우파인데도 우파 신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코너에 모네요. 이용식 주필이 김 여사 목에 방울 달 투 이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쓰면서 여론악화는 김건희 여사가 취약 지점인데 최근에 그 적적인 너무 행동하니까 이게 부메랑 맞는 거다 사과해도 안 되고 이제 부속실이고 감찰관으로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목에 이제 방울을 달라는 소리인데 이순자 여사 얘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울 때 아까 제가 저 방관하는 국힘당이 참 하이에나급일 수도 있는데 그 만평에서는 이제 방관하는 소떼로 그렸는데 차명진 만평에서는 제가 어저께 이거 소개도 했는데요. 주객전도 객인데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해요. 윤신의 생선가게 앞에서 의료개혁을 팔고 있는데 몽땅 세일하면서 방해를 놓고 있는 한동훈. 이거는 이제 의료개혁만 가지고 만평을 그린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가 안 나오고 오히려 조선일보 오늘 인터뷰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자기는 옳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는 거다. 의료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떼는 궁시렁궁시렁 되고 그냥 비겁해서 방조만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넘어서서 하이에나 같이 옆에서 공격을 해요. 윤 대통령 무너뜨리기에.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린 이 소 불쌍한 김건희 여사 소인데 사람 좋아서 그냥 이 사람도 만나서 그냥 들어주고 그렇다고 뭐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뭐 개입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유 그러세요 아유 아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거보다는 그래 저 다른 지역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사람 좋아서 그렇게 해준 건데 그렇다고 그걸 뭐 여보 이 사람 공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공천이 됐겠지 또 아닌데 사람 좋아서 들어준 것뿐인데 공격을 당하고 아버지 친구라니까 그 스토킹처럼 그러니까 한번 만나준 것뿐인데 몰카에 당하고 왜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하이에나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 떼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자로 방어해 주지 않으면
국민이 방어해 줄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방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방어하는 방법은요. 공격이죠. 여기서 만약에 수사자가 라이온 킹이 나타나서 야 일로 와 일로 다른 이슈로 일로 와 일로 하면 하이에나들이 소 먹잇감을 받는데 가겠습니까? 그냥 돌진해서 박살을 내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돌진을 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부정선거. 아유, 너무 얘기했나 내가? 이봉규 지치지도 않냐 그러는데. 전 지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통수인데 이걸 안 쓰니까 미치겠어요. 300명 금배지 다 날리고 그냥 혁명 수준으로 그냥 작살내면 그게 혼비백산이에요. 그냥 수사자가 밀어붙여서 그냥 혼비백산으로 천천히 가서 야 이놈 한놈아 톡 때리고 톡 때리고 하면 얘들이 어떤 놈들인데 하이에나들이. 그냥 시속 100km 가까이 달려가면 그 달려오는 속도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걸리면 죽으니까. 아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수사 아니에요. 이재명 문재인 그냥 잡아 쳐놓든지. 오늘 결전의 날인데 요구할 때까지는 아직 구형이 안 나왔거든요. 구형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고요. 법정 구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요건 그 전에 녹화한 거니까 어떻게 예측을 못하고 제가 뭐 판사가 아니니까 공은 그대로 기대를 보고 대통령이 돌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경우는 그 다음에는 국민이 돌진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냥 다 개박살 내요. 인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국민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비극이 많이 일어납니까? 대통령이 돌진하면은 300명 금배지만 뛰고 다시 정계 개편하지만 국민이 돌진해버리면은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개박살 나요, 진짜. 국민이 한번 눈 뒤집혀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 전에 라이온 킹이 해결해 주시길. 김건희 여사를 구해 주시길. 억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불쌍한. 해주시겠죠, 뭐. 김건희 여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억울하심. 억울하시지만 이럴 때는 차분하게 외부 활동을 뭐 당분간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공격이 당하니 그냥 가만히 라이온 킹의 보호 아래 있으시면 어떠신지. 나가면 하이네터들이 드글거리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낫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